오늘 말씀의 제목은 찐 광야입니다. 진짜 광야.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전까지 네 개의 광야를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가 뭐였죠? 가나안 땅에도 광야는 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배웠어요. 두 번째, 광야에서 흘리는 눈물. 그 말씀의 주인공이 하갈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광야 구덩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광야 구덩이가 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나누었습니다. 지난주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잊혀진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찐 광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듣는 설교 가운데 제일 많이 듣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땐 이렇게 표현하죠. 아, 내 인생의 광야를 만난 것 같아. 아마 이런 광야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또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나도 이 광야의 시간을 잘 견디고 이 광야를 벗어나야지. 그래서 늘 광야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 오늘은 찐 광야, 진짜 광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이 여덟 개의 상징적인 광야를 지나는데 아마 누군가에게 해당되는 광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보자. 이 진짜 광야, 어떤 분들은 지금 암으로 투병을 하면서 이 광야를 지날 수도 있고, 또 사춘기보다 무서운 갱년기, 이런 것들을 지나면서 내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동안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꾸 광야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광야를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의미 있게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 되는가,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들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0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고립의 시간이죠. 어쩌면 요 시간이 없었으면 좋았겠다, 멈춰진 시간과 같은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의 책 안식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책이 아주 짧은 책이기는 한데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이렇게 소개하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정독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겐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오랜 시절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 휴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안식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들이 교회에서 가르쳤던 안식에 대한 개념 중에 그런 거였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 동안 쉬는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일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 쉬는 시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또 다른 일을 열심히 하라고 휴식의 시간을 가져라,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안식이 가지는 신앙의 완성, 그것이 안식에 있기 때문이죠. 안식일은 회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날이 아니라 그 안식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광야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단순히 이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 이것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 그런 광야의 의미가 아니라 이 광야는 광야만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의 시간이 벗어나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의 의미가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광야는 단순히 벗어나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보낸 세월이 400년이 넘는 세월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간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해외에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이 천만 정도 됩니다. 다른 땅으로 이주해 갔을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요? 1세대만 지나도 언어와 문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400년을 넘게, 10세대가 넘게 애굽 땅에서 살았으니 그들은 아마 애굽 문화에 훨씬 더 익숙해진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이 그들에게 이방 땅이 어쩌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내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 계속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애굽 땅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곳이 애굽보다 더 살기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편안하고 좋은 땅이 아니라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내신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출애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왜 들었을까요? 그들은 고센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이들을 핍박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들은 절대로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거기 400년이 넘는 10세대가 넘는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그들은 이방신들에게 익숙해져 있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세대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왕에게 핍박받는 시간들을 통해서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 돼요. 근데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뒤돌아보라라고 하는 말이 consider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고려해봐라, 생각해봐라. 아, 우리들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 되는데 우리들의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고통의 시간을 만났을 때는 뭐하라고요? 생각해보아라. 너희들이 지금 왜 이 시간에 이 어려운 광야 가운데 있는지 너희들이 생각해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이제 결심하시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고통의 시간들, 애굽 땅에서의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벗어나는 것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애굽 땅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요셉을 모르는 저 바로왕이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셉을 아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단순히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학대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되돌아오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럼 이들의 고난의 문제는 뭐였어요? 이방의 신을 섬기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왔던 고통의 문제였던 거죠.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시간 가운데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들의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찐 광야, 진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40년 광야를 가만히 보세요. 그 안에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그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광야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의 광야, 진짜 광야에 들어섰을 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서 광야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기도에 대하여 응답이 없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해요. 자, 저는 정말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아,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 제가 이 원고를 1년 전에 써놨거든요. 그리고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내년도에 제가 성경 통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자 그러면서 제가 안 틀리고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성경을 정독해서 읽고 있어요, 다시.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중에, 다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중에 제가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를 제가 그때 제가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를 보면서 정말 놀랐던 게, 어쩌면 이 민수기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얘기가 그렇게 많은가. 여러분, 민수기의 주제는 원망이더라고요, 원망. 근데 그들이 언제 원망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해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갔어요. 여러분, 광야에서요, 그들이 원하는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광야에서 그들이 보게 되더라고요. 아,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주옥 같은 말들. 이게 제가 어제도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한 문장을 이렇게 썼는데,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 이들이 응답되지 않는 응답을 경험하고 있구나. 아, 이거 굉장히 감동할 줄 알았는데 이게 참, 제 마음이 또 아프네요. 응답되지 않는 응답을 경험하고 있구나.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게 응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히브리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애굽시키셨듯이 이 광야 한가운데서 그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전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광야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들의 원망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나가 참 귀중한데 그들은 만나의 귀중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못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불평하고 있는가를 보시라고요. 자, 민수기 11장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자,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고기를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화가 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밤새 바람이 불게 하셔서 이 메추라기를 진영 이곳저곳에 가득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탐욕의 무덤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럼 진짜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자, 진짜 광야에서 우리들이 어떤 신앙을 점검한다고요?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점검하는 장소가 진짜 광야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광야를 만났다면 그 광야의 시간이 왜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자,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광야, 진짜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 나를 낮추시고 나를 줄이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될 때 이 광야, 그것이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안식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무엇보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그날의 양식 만나를 주셨어요. 자, 제가 이렇게 겨울이 되면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무를 전지한다 그러죠. 나무 가지를 막 잘라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가끔 그런 생각이 돼요. 아니, 저렇게 잔인하게 다 잘라내야 돼? 아니, 세상에 그 가로수를 이렇게 잘라내는데, 아니, 세상에 그렇게 다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나무가 진짜 살 수 있을까? 근데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봄이 되면 그 잘라낸 나무 가운데서 나무 가지가 돋아나고 잎이 돋아나는 걸 봐요. 그리고 전지를 하는 이유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저는 광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마치 나무에 전지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는 시간, 그 잘라내는 그 가지가 뭘까요? 저는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탐욕을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스러운 모습들을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잘라냈어요. 진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이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우게 돼요.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광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야,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광야에 양을 치는 베두인들이 존재를 해요. 똑같은 방식으로 천막을 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이요? 이 베두인과 함께 이렇게 길을 가면서, 양을 치는 베두인과 길을 가면서 물었답니다. 어디가 도대체 길입니까? 그래서 베두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내가 곧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베두인들이 양을 치는 광야에는요 길이 없습니다. 베두인을 따라가야 길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은 길이 없는 곳을 지나갔어요. 누구를 따라가야 길이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길이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올라야 움직일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게 하셨던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따라가면 절대로 길을 잃지 않는다. 40년 동안 그거 배우게 하셨고요. 구름 기둥은 한낮에,
그리고 불기둥은 한밤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안전판이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안전하구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이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였거든요. 야,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 게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어느 날에는 며칠, 몇 달 동안 구름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머물렀다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그때 움직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진짜 광야에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광야가, 아, 이게 우리들에게 진짜 광야가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오늘도 저는 10시 예배 설교를 하다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전에는요, 고집도 있고, 아, 내가 지금 이겨내야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아마 예전 같았으면 오늘 같은 상황에 이렇게 의자를 놓고 앉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 어지럽게 하시면 굳이 일어나서 용을 쓰고 견디려고 하지 말고 앉아. 그리고 또 이렇게 다음 주에 하나님이 참 회복시켜 주시면 일어나. 이거 내가 그렇게 이기려고 용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자리에 갖다 놓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상황에 갖다 놓으실 때 하나님 저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을 보겠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것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진짜 좋은 찬양이 하나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가 막힌 찬양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걸 어디서 배워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광야에서 이 놀라운 신앙을 우리들이 배우게 돼요. 자, 이제 조금 사건의 시간을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너던 시점으로 휙 좀 옮겨갈게요. 다 옮겨오셨어요? 자, 우리 홍해를 건너는 그 앞에서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저는 참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홍해가 갈라진 기적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끊임없이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를 갈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세도 홍해가 갈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있었어요. 모세를 향해서 너희들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물에 수장을 시키고 애굽 사람들에게 죽게 만드는가?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신 홍해를 그들이 믿음으로 건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은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진다고 하는 걸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원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물이요 이렇게 양쪽으로 다 갈라서 기둥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가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길을 건너갑니다. 그런 상상 해보셨어요? 그 바다가 갈라져서 물기둥을 이루고 있는 그 사이를 건너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을까. 그 믿음이 아니고는 건너지 못할 길이었습니다. 언제 물이 합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신 그 홍해를 그들이 믿음으로 건넜다.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이 물이 없었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반석을 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짜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조차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일을 우리들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그 인생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그 길을 건너고 그 길을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부끄럽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지만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진짜 전 세계가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어제는 제 마음속에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방역 지침에 따라 계속 예배를 어떻게 할지 이번엔 30%가 됐다가 10%가 됐다가 70%가 됐다 막 화가 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화를 내는 것이 마치 광야에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광야를 만날 때 지금 벌어지는 일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광야를 지나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진짜 광야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신문기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홍해는요 40년 동안 반복된 기적이 아닙니다. 딱 한 번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매일같이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만나였어요. 이슬비같이 매일 일어나면 반복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불평하죠.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리고 내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런 고기도 먹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의 의복을 봐. 헤어지지 않았잖아. 너희들이 걸어왔던 그 길, 너희들의 발을 봐.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잖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매일매일 이슬비와 같은 은혜로 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너희를 지켜주셨어.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심한 박해를 당했던 때 제가 이제 터키에도 가보니까 거기에 카타콤이 있어요. 이태리에 가면 로마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카타콤이 있어요. 카타콤 뭔지 아시죠?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평생을 지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카타콤에 가면
많은 상징물들,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그림 중에 하나가 목자가 양을 안고 있는 그림이에요. 카타콤에서 그들이 그 카타콤의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을 안고 있는 목자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나교회 저 뒤편에 보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큰 글씨와 함께 성화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너무 낡아서 저걸 어떻게 바꿀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그림이 만나교회가 여기 서 있는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은 그림이죠. 그게 뭐예요? 양을 안고 있는 목자의 모습이에요. 가끔 그 탄천을 걷고 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 교회에 전화를 하는 때가 있어요. 그 그림을 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한결같이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평탄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별로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인생을 지나가는 진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고백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지도를 하나 보여드려요. 자, 저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저기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 길은요, 저 고센 땅에서 지중해라고 되어 있는 저 길을 타고요, 저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걸어서, 그냥 정속대로 걸어서 딱 일주일이면 저 가나안을 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 길을 막으셨어요. 이유는 저곳 지중해로 이렇게 올라가는 저 길에 큰 블레셋 군대들이 있어서요, 저기에서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되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저 길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은 어디일까요? 저기 고산 땅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홍해가 보이고 마라가 보이고 엘림이 보이고 시내산이 보이고 저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저기 가는데 기간이 얼마가 걸렸냐면 2년이 걸렸어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땅이 저 길이 저 길이더라고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들이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엘세와 헤브론 저기까지 정탐을 하는데 40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중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열 사람, 그 땅을 악평한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이 저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2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자, 지도를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성경을 보니까 길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길을 꺾어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을 지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광야를 우리들이 제대로 가지 못하면 38년 더 광야를 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약속하신 그 광야, 그것을 의미 있게 지나가면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들이 복된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광야를 잘못 지나가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악평했을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자,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이진희 목사가 쓴 광야에 살다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데 읽어드릴까요? 네,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노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다.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대패하고 말았다. 하나님이 노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저와 이제 성경 통독을 내년도에 하면서 이 부분을 유심히 들어보세요. 보통 설교 시간에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악평하고 갈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노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 땅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못하게 해요. 늦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들 마음대로 올라갔다가 대패하고 돌아와서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진짜 광야를 만났을 때 그 광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의미 있게 그 시간을 끝낼 수 있는가? 자,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민수기 14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2년이면 끝났을 그 땅을 38년 동안 더 지나야 했던 이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진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 광야를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광야를 벗어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찬송하세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세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는 광야를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